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주재환 기자입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선거제 개혁을 어제 좀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이게 그 기존에 말했던 위성정당 문제 외에 전에 논의됐던 석패율제나 뭐 연동형 비례대표까지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건지, 그리고 그 전에 곽상도 의원이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면 좋고요.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하면 공약 관련해서 남부 수도권 공약이 불교 메가시티는 사실 행정 경권 네, 통합까지 너무 얘기를 하고 많아서 좀 있는데 써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행정 구역 통합까지 염두에 두신 건지 영호남에 네. 네, 그것까지만 일단 선거제도 개혁 네. 그리고 여쭤보겠습니다. 곽상도 네. 쉬운 것부터 할게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행정제도는 이제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정부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걸 개편해 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남북권 수도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를 먼저 만들어 가면서 이제 행정 공동체는 필요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는 게 맞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오히려 갈등만 격화될 가능성이 많다. 그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협력 체제 구축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제 통합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그 생각을 합니다. 곽상도 의원 구속은 왜 이제야, 왜그 사람만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참 드리고 싶지만 안 하는 것들이 그런 건데 어제 윤석열 후보께서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된 걸 가지고 무슨 편파 수사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것 같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더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의문되는 점들을 철저히 수사하라. 이렇게 하는 게 대선 후보로서의 마땅한 입장일 텐데 편파 수사를 했다는 얘기를 또 수사 당국을 규탄하는 듯한 그런 발언에 대해서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웠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제도 뭐 보도가 하나 나왔지만 그잘 모른다는 김만배 씨가 욕설도 나누면서 싸우는 사이다. 자기들 스스로 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녹음해서. 내 카드 하나면 죽는다. 또그 외에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칩을 무슨 화천대유 관련자가 샀다. 부산저축은행 부정대출이 이 대장동 화천대유 사업의 종잣돈인데 그 종잣돈 부정 종잣돈을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없앨 수 있었는데 그걸 방치해서 결국 LH로 하여금 공공개발을 포기하게 하고 또 성남시장인 저를 압박해가지고 결국은 시의회 방해로 공공개발을 못하게 했던 것들까지 포함시켜 보면 결국은 화천대유 그 업자들에게 이익을 준 쪽은 윤석열 후보 아니겠냐. 또 이익을 본, 즉 아버지 집을 판 것도 이익일 텐데 이익을 본 것도 윤석열 후보다. 관련성도 그들의 얘기하면 훨씬 더 높다. 이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것 같고. 자, 두 번째로는 저는 그 사람들에게 이익을 준게 아니라 불이익을 줬죠. 공공개발 하면서 민간개발 못하게 일단 막았고 두 번째 민간개발을 하면서도 제가 초기 70%를 환수했고 그것도 좀 부족하다 싶어서 나중에 1,400억 정도? 1,400억 정도 추가 부담시켜서 불이익을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자들의 발언을 또 보면 윤석열은 내 카드 하나면 죽는다.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에게 더 이상 못 봐주겠다고 했다. 편의를 못 봐주겠다 그 말이겠죠? 이런 얘기들이 있는 반면에 그 관련 업자들은 이재명은 그분 아니다. 10년 동안 찔러봤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 뇌물수수하는 당사자끼리 이재명 알면 큰일 나니까 우리 평생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게 녹음에 다 나오는데 검사의 일반적 시각으로 보면 그 부정사업자에게 이익을 주고 즉 도움을 주고 부정사업자로부터 이익을 얻는 쪽이 의심을 받아야지 부정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아무런 이익도 없고 그들이 공산당이라고 비난하는 저를 그 당사자가 비난하는 것은 전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 형평성이 결여된 시각으로 수사를 해왔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걱정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도 저를 또 무슨 의심을 하는 취지로 공격을 해서 제가 이건 네거티브가 아니고 해명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는 말아주시고요. 여튼 뭐 이경재 변호사도 이재명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도 그러고 우리 이걸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제가 국민들께는 국민의힘이 방해했더라도 제가 100% 환수 못한 것은 저의 부족함이죠.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또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100% 환수 못하게 막은 당사자 민간업자들이 얻은 이익에서 혜택을 본 집단 그 민간업자를 도와준 그 집단들이 저를 비난하는 것은 그야말로 도둑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다. 그리고 정말 후안무치한 행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국민들께서는 다 판단하실 겁니다. 이게 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곽상도 50억 클럽 당사자가 구속이 됐으면 나머지도 엄벌해라라고 해야 되는데 왜 수사했냐라고 검찰을 압박하는 것은 수사를 더 이상 못하게 막으려는 태도라고 보이고 제 입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거 반드시 부정대출부터 시작해서 이익을 나누는 시점까지 민간개발을 강요하고 공공개발을 막았던 이익을 나누고 투자를 1조 3천억 한 은행권은 이익을 못 보고 1% 투자한 쪽이 이익을 전부 가지는 이런 비정상적인 과정 전모를 특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동시에 대선이 끝나더라도 반드시 특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특검을 우리가 임명하겠다. 또 자기들 관련된 부분은 빼고 하자. 이런 이상한 주장하지 마시고 윤석열 후보님 당당하면 자신 있으면 특검 수용하십시오. 대선 끝난 다음에도 반드시 전모를 가리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네, 선거제도 얘기는 가늠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부산 연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거대 양당 체제여서 뭐 정치 발전에 도움을 준 측면도 없지 않지만 이제는 이 다원화된 시대에 이 양당의 일종의 정치 독점은 이제는 해소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렇지 않지만 이 양당 체제다 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다른 쪽이 기회를 갖는 기형적인 정치 체제가 됐기 때문에 오로지 더 잘하려는 노력보다는 상대 정치 세력을 방해해가지고 성과를 못 내게 국민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유도하는 것이 그게 정치 기술이 됐습니다. 그게 정치적 능력이 된 사회가 됐죠. 그래서 제3의 선택지 또는 제4의 선택지를 국민께 드려야 하고 제3, 제4의 선택이 가능하게 하면 양당도 잘못하기 경쟁이 아니라 잘못하게 하기 경쟁이 아니라 잘하기 경쟁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또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되면 그게 1인 1표의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진정한 민주적 원리에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저는 선거제도를 방식이야 여러 가지가 논의되지만 첫째로 이거 위성정당 못하게 금지시켜야 된다. 두 번째로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이 보장되도록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세 번째로 국민소환제도 도입해서 잘못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법에 있는 대로 제도를 운영해야 된다. 책임총리제 헌법에 있는 대로 해야 된다. 또 우리가 가진 인적 자원과 정책,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정책을 좋은 걸 쓰고 진영을 가리지 않고 좋은 사람을 다 쓰는 국민내각, 통합정부의 정신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제도 얘기는 하도 많아서 나머지는 나중에 기회 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권양숙 여사님 예방 일정이 좀 늦어진 관계로 오늘 질의응답 여기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사님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통편 일정 때문에 짧게 그러면 후보님 짧게 답변해 주시면 네. 이준성 기자님 말씀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후보님 그냥 언론에서 보도가 하도 우리 얘기는 안 써주고 이재명은 그분과 관계도 없는데 하루 종일 몇 날 며칠 한 달 넘게 그분 노래를 부르다가 지금 내 카드 하나면 죽는다 이런 얘기에도 보도도 거의 안 되고 또 어제 보니까 김만배한테 계속 봐주다 이제 더 못 봐주겠다라고 하는 녹취록이 나온데도 별로 반응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런 기회라도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